로즈우드보다 포페로가 먼저였으면 포페로죠. 예, 포페로. 포페로가 먼저였으면 어땠을까? 항상 의문이 듭니다. 네. 버즐TV의 고품격 아키바라 에디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가 팬더 멕시코 클래식 플레이어 60 스트라토스부터 포페로인데, 이 포페로가 뭐 영어식 발음이고요. 실제로는 파우페로. 파우페흐. 네. 파우페흐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뭐 편의상 앞으로도 뭐 계속 그냥 포페로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포페로가 요새 로즈우드를 대체하는 그 대체목들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좀 티안 뭐랄까, 나고, 네, 좀 연착륙을 하고 있는 그런 목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로즈우드를 대체하기에 뭐 시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뭐 메이플을 뭐 구워서 뭐 삶는다든가 삶는 뭐, 듯법, 네, 여러 오븐에 가지, 넣대는 듯 예, 뭐, 별걸 다 하는데, 이 포페로가 그나마 그냥 나무만으로 그냥 로즈우드에 가장 좀 가까운 그런 느낌을 내주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포페로 바디의 어쿠스틱 기타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로즈우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면 그 느낌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즈우드 전에 이미 포페로가 그게 발굴이 됐었다면은 그러니까 정말 그때 당시에도 아무런 위화감 영향이 없을 거예요. 없이 그냥 음향목으로 자리를 잘 잡지 뭐 이런 않았을까. 얘기 있었거든. 기타는 메이플이지 아니야? 기타는 포페로야? 아, 그렇게 얘기가 이렇게 나왔을 수도 예. 있겠죠, 사실. 이 로즈우드라는 게뭐 어쿠스틱 기타에서 뭐 워낙에 뭐 바디로 많이 쓰였습니다만, 이거 봐, 이 지판에다 올리는 거, 네, 이게 그건 처음 올라갔으니까 정통성이 있는 있는 거지, 거지. 뭘 올렸어도 사실은 뭐 문제가 없는 거긴 하죠. 뭐 우통을 올렸으면 뭐 엘메 네. 우죠 뭐. 엘메 우네. 그렇죠. 뭐 에보니와 로즈우드와 이제 메이플이 가장 성향이 다르면서도 각각의 예.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을 받고 살아남았다면 포페로도 그때 올라갔어도 충분히 아직까지 있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요새 우리가 포페로의 사운드에 익숙해졌고, 이게 음향목으로서 정말 괜찮은 밸런스를 가진 나무다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이제 많이 저희가 그 라이브러리가 좀 쌓였죠. 근 2년 동안. 그렇지. 네, 이제는 색깔까지, 이제 좀 네, 멋있어요. 예. 꽤 뭔가 뭐 뭐, 로즈우드보다 조금 밝으면서 약간 그라데이션이 있는 이 예. 포페로 특유의 이 색상도 굉장히 이제 눈에도 예. 익숙해지고 멋있고요. 네, 오늘도 이 포페로의 사운드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색깔, 바디 색깔이 뭔데 이렇게 이쁠까요? 네, 그러게요. 하, 이거 참 팬더 이게. 멕시코 클래식 플레이어 60 스트라토캐스터 포페로 모델인데요. 그러면 바디 색깔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게 민트 그린인가? 네, 지금 찾아봤는데 쓰리 컬러 선버스트가 있고요. 예. 얘는 소닉 블루네요. 소닉 블루인데 이렇게 이쁘게 네, 나왔어? 소닉 블루인데 아이고. 약간 서프 그린과 소닉 블루의 블루의 중간 정도 중간쯤 될것 같아. 느낌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두 개로 뭐 출시가 됩니다. 컬러가 뭐 많이 출시되진 않네요, 얘는 의외로. 클래식 플레이는 또 이렇게 돼 있네요. 디터처블 플레이트에 커스텀 샵 디자인드라고 그렇군요. 네, 써있네요. 커스텀 샵 디자인드. 그만큼 뭐 디자인에 좀 신경을 신경 썼다. 썼다. 네, 뭐 그리고 그런 컬러도 색깔도 좀 네, 멋있는 굉장히 거. 신경 써서 골랐다 네. 그런 느낌이 되겠죠. 저희가 얼마 전에 그 1펜, 네. 네, 팬더 재팬 하이브리드 모델 예. 하면서 진짜 온갖 예쁜 색깔을 다 봤는데, 아, 이거 거기에 비해도 손색이 손색이 없는 없는 뭐. 네, 소닉 블루 예쁜 색상 보고 계십니다. 네, 가격은 161만 3천원에 권속가에 약20% 할인이 적용된 129만 어우, 원에 네, 괜찮네요. 판매가 되고 있고요. 네, 원산지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98cm, 두께 44에 2mm 붙어서 46mm. 12플랫 뒤뚤레가 생각보다 두껍습니다. 78mm예요. 네, 손맛이 좀 있는 스트레이치라고 볼 좋네요. 수가 있겠죠. 네, 바디 엘더 4개, 메이플 볼톤 C 쉐입 얘기고요. 그리고 지판에 포페로 머신헤드 빈티지 엘메포. 스타일. 네. 엘메포. 그리고 너트가 41.91mm 신세틱 본넛입니다. 305mm 지판공률 반지름에 21 미디엄 전부 프렛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역시 25.5, 648mm입니다. 커스텀 69 싱글 코일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 마스터 볼륨 하나에 톤 2개, 5A 픽업 셀렉터,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빈티지 스타일 스탬프드 스틸 새들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폴리에스테르 글로스 피니시 적용되어 있고요. 네, 바로 무게 달아볼게요. 무게가 생각보다는 좀 무거운 것 같기는 한데, 저는 69라고 썼거든요. 전 66. 66. 오늘 아, 우리 탄착구는 탄착구 상당히, 상당히 네, 좋은데 저 2승하고 싶습니다. 6일.
와, 맞췄네. 네, 제 쪽에 좀더 가까웠네요. 네. 오늘 괜찮습니다. 3.61. 5연패 후 2승. 네. 한화랑 똑같네요. 이게 보통 똥 하면서 되게 선명한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근데 이거 포페로는 그거보다는 선명하지 않은데 매력적인 소리가 나요. 너무 좋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맨날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지판이 다른 게 그게 기타의 사운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물론 막 그렇게 크리티컬한 영향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제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한 10% 정도? 네. 10% 정도 약간의 그 색감, 그 착색 효과에 분명히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메이플과 로즈우드의 어떤 중간선에서 로즈우드 쪽으로 조금 더 가 있는 네. 약간 로즈우드 60% 정도? 네. 인 것 같아요. 포페로가 제 생각에는 마샬 오 매콤한데? 네. 좋네요. 네, 짤깃짤깃한 네, 느낌이네요. 오우, 팬더? 마샬 게인. 신나는 사운드입니다. 진짜 캐주얼하고 네. 참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신나는 사운드였는데요. 아직은 조금 무리인데 반바지 입은 기분. 아. 시원한 기분이죠. 네. 네. 린넨으로 만든 그 저 남방 입은 기분. 네. 네. 린넨 남방 나왔습니다. 네. 약간 쫄깃쫄깃한 네. 느낌이니까 조금 약간은 잔망스러운 반주를 네. 한번 맞춰서 해보도록 하죠. 네, 원, 투, 쓰리.
네. 신나는 반주에 신나는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은 2103화의 콜트 G280DX 모델이었네요. 저 기타 좋습니다. 네, 그거 정말 가성비가 좋습니다. 하늘을 찌릅디다 가성비.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가성비람? 이 정도 돼야지 가성비지. 네. 알케트리스님 리뷰 보다가 뽐뿌 받아서 구매했습니다. 네. 되팔지도 못할 텐데 연습용으로 쭉 가져가려고 콜트 기타 처음 사보네요. 잘했습니다. 네, 내 생애 첫 HSS입니다. 그렇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거예요. 네. 그 뒤에서 받쳐줘요. 이렇게 네. 흐트러지지가 않고 네. 딱 잡고 있어갖고 소리가 그냥 쫙쫙 뻗. 그렇습니다. 그냥 쭉 계속 쓰셔도 네. 될 것 같아요. 네, 구매 축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때이른 반바지와 민소 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사운드가 좀 시원하고 네. 색깔. 네, 색깔이 뭐 바닷가 색깔이. 그렇습니다. 네, 60년대 포페로 지금 올라간 거잖아요. 네. 클래식 플레이어 60. 60 때부터 올렸어도 됐겠네. 네, 이렇게 그렇죠. 네. 60이 60년대에 60하고 그래요. 제 60하고. 아이고. 네. 깜짝 놀랐네요. 네. 네. 진짜 그랬으면 더 낫을 것 같은데. 로즈우드를 나중에 쓰고. 네. 포페로 이제 야, 통기타가 나와봐야 알아. 네, 맞습니다. 네. 포페로 통기타 되게 들어보죠. 네, 전체 바디가 네. 포페로는 어떤지. 축구판 포페로. 네. 아, 이거 멋있을 것 같아. 축구판 포페로. 뭐, 저기, 솔리드, 올솔. 올솔, 뭐. 자, 솔리드 냉면. 냉면. 그 다음, 8.0. 네, 오늘 전부가 거의 뭐 겹치네요. 네. 네, 이렇게 오늘. 점점 더 로즈우드의 영역을 야금야금 네, 가져가고 있는 포페로. 네. 근데 이게 뭐 어쩔 수가 없는 게 로즈우드는 이제 없어질 나무이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뭐 포페로가 이렇게 등장함으로써 로즈우드가 밀려나는 게 아니고 네. 로즈우드가 없어질 거기 때문에 빨리 뭔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로즈우드의 팬 여러분들은 포페로가 한 100년 기다리시면 돼요. 또 네, 이렇게 야금야금 들어온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네. 포페로와 또 미리미리 친해지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 아주 재미있는 기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드디어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군요. 네. 어처구니가 없죠. 네,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기타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죠.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네.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